안녕하세요, 니꼬레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 보이시죠? 어디서 익숙한 그림 보이시죠? 예, 오늘 큐리어스 조지로 유명한 작가분인데요. 이 큐리어스 조지를 소개해드릴 건 아니에요. 워낙 유명해서 전 별로 소개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 그분의 책, 작가의 책인데요. 케이티 노 포켓.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아, 왜 뒤에 저 큐어리어스 조지를 펼쳐놨냐면 워낙 이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라 작가를 알기에 저 수월할 것 같아서 오늘 소개는 안해 드리지만 예, 이 책을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작가를 보시면요. H.A. 레이 큐어리어스 조지의 책을 보시면 작가가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더 보기 편해요. Margaret and H.A. Ray라고 나와 있어요. 어우, 정말 궁금했는데 저도 H.A. Ray라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미스터리어스하게 나오나 찾아보니까요. Hans August Ray예요. Hans August Ray인데요. 독일 출신이시어요. 근데 미국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그리고 옆에 Margaret 분은 Margaret Ray 해서 부인이세요. 부인이 같이 남편과 큐어리어스 조지 책을 만드신 건데요. 이 책은 부인이 그림은 아니고 딴 분이 그렸고요. 그림만 한스 어거스트 레이 분이 그린 건데요. 큐어리어스 조지 책이 보통 길고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은 내용,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이 글도 그래요. 좀 길고 길지만 글밥이 좀 많지만 어렵지 절대 않고요. 재밌고 교훈을 주는 글이라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한스 어거스트 레이 이분은요, 1898년에 태어나셨어요. 와, 벌써 100년이 지나신 분이죠, 태어난 분이. 그리고 197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80평생을 사신 거네요. 예, 오래 사셨는데요. 이분 그런 의미에서 큐어리어스 조지도 어떤 고전의 느낌 나듯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H.A. 레이 글로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그건 한글 책으로 읽었는데요. 엘리자 물자였어요. 그 무는 식물 있잖아요.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책아 한글 책으로 있었는데 처리해 버렸나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소개해 드리면 너무 기억에 남는 이 책, 케이티 노 포켓은 언젠가 한번 꼭 소개해드려야지 했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요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이 케이티 노 포켓은 제가 오늘 좀 기분도 우울하고 했는데요. 이책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케이티 노 포켓. 이 케이티라는 한글로 엄마예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지요. 바로 프레디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오, 이 케이티라는 캥거루는 엄마 캥거루는요. 아, 불상사가 하나 있죠. 여기 울고 있어요. 눈물 보이시나요? 아들도 울고 있고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모두에게 가진 포켓 있잖아요. 이 포켓이 이 엄마 케이티 캥거루는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다른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요. 엄마 뱃속에서 쾅쾅 뛰고 있는 그런 애들 엄마는 울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뛰고 걸어 갈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 자기가 볼수 있는 그 주위를 살펴보는데 우선 악어가 나와요. 그래서 악어에게 물어봐요. 악어야, 너는 어떻게 아이 동생, 새끼를, 너희 새끼를, 옮기고 돌아다니니? 했더니 악어는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예, 등뒤에 물론 등뒤에 업고 다니지 하면서 Why on my back? Of course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티하고 프레디는 오 등에 업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뻥뻥 뛰어다녔더니 어떡해요? 캥거루의 특성상 뒷발이 길고 확 뛰어다니니까 보세요. 엄마가 확 한번 뛰었더니 차 뒤에 업고 뛰었더니 애가 나뒹굴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유효하지 않죠? 그리고 또, 아, 안 돼가지고 또 다른데, 멍키한테 가보니까 어떻게 너는 아이를 돌보니? 했더니, Why in my arms, of course?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안으려고 했더니요, 케이티 엄마는요, 캥거루상 초, 노즈
머리도 숏하고 팔도 짧아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라이언하고 버드 새에게도 가서 물어보지만 다 안 맞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래서 둘이 아들하고 엄마가 고민하다가 영어 아울입니다. 올빼미예요. 올빼미는 현명한 동물의 대명사인데요. 거기 가서 물어보자. 아울한테 물어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그 전에 한 컷으로 저는 여기에서 이 아기 엄마 키키하고 캥거루 프레디가 알려주는 게 있어요. 없는 것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아주 강구를 해요. 그거에서 저는 와, 이거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도. 여기서 잠깐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단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울에게 갔더니 아울은 낮이라 쿨쿨 자고 있고 왜 깨워 막 이러는데, 아, 좀 물어볼 게 있어. 나는 어떻게, 응? 아이가 이 포켓이 없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라 아울아. 그랬더니 아울은 졸려서 야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좀 귀찮아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잠깐만 알려줘, 그리 알려주기까지 할 수가 없어 하고 소리쳐서 얘기하니까 아울이 아우 몰라, 포켓 얻으려면 시티 도시로 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들어가 버려. 둘 다 시티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합 하피디 합 하면서 도시로 둘이 막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뒤에 아이는 따라오고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같은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저 감정이입이 됐는데요. 저 요즘 요리도 못하고 엄마로서의 자리도 굉장히 많이 없어요. 사춘기 아들 5학년 돌아와서 막 사춘기 오는데 엄마의 단점이 굉장히 저 스스로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의 캥거루 엄마도 그랬겠죠. 본인이 가지지 못한,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에 대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을 텐데, 아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막 찾고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아까 여러 동물한테 물어보잖아요. 아기 엄마 케이티하고 프레디가 그런 거에서 어떤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요. 바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멘토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삶에 있어서 멘토도 필요하고 있구나. 이 캥거루의 모습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 그거 생각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도시로 가요. 와, 이 많은 복잡한 도시로 캥거루 케이티 엄마하고 프레디 아들이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있고 다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문화적 충격을 또 케이티가 받지요. 그 중에서도 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당신 그렇게 포켓이 많은데 이렇게 에이프런 찾고 있잖아요. 어디서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이분은 그냥 그 포켓에 앞치마 에이프런 포켓에 막 여러 가지 공구를 다 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착하게도 이분이 얘기해주죠. 에이프런인데 네가 이거 원해? 어, 그럼 줄게 하면서 케이티가 자기는 주머니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꺼이 털어줍니다. 여기서도 교훈이 나오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 기꺼이 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옵니다. 하나 사고 싶다고 하는데도 아, 내 거 줄게, 난 또 살 수 있어 하면서 저렇게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예, 직접 한번 두드리면 방법이 나오는 거죠. 엄마가 케이티가 흔들려보지 않고 이 레이한테 말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자기 거를 입혀줍니다. 와, 인생의 진리죠. 너무도 좋아하고 케이티를 가장 큰 포켓에, 포켓이 여러 개 있는 에이프런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포켓에 아들 프레디를 안고 이제 집으로 기쁘게 돌아가는데요. 집에 돌아가서는요, 그 남는 포켓에다 다 주위에 필요한 라이언, 엄마가 바쁠 때는 라이언 새끼도 넣어주고요. 또 라쿤, 리저드, 스쿼터 모두 한 번씩 원하니까 이 앞치마 좋아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에이프런이 됐고요. So now all the animals like Katie's pockets. Better than any other pockets in the whole forest. 이렇게 나오는 K
케이티하고 프레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내용, 처음에, 저는 처음 기억에는 굉장히 재밌다. 포켓만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쭉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요. 인생의 진리가 다이 안에, 제가 필요한 진리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 행복이 온다. 이것도 저는 느꼈고요. 이 하나에서 제가 막상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동화책에서 그런 진리, 삶의 의미를 찾게 되네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 동화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That's all for today. 그리고 see you next time. 구독해주세요. Bye.